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사건입니다. 1997년에 있었던 당시 6살짜리 태완군에게 황산 테러를 가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저도 참 가슴이 아팠던 그런 사건인데 자, 이 사건이 오늘 다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먼저 97년 당시의 태완이의 목소리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아저씨가 왔어. 응. 그래가. 울어서 울었어. 네가 울었어? 아니, 울었어. 나는 소영이도. 또박또박 말해봐. 나는 소영이도. 난 자나. 엄마 잘 자, 해줘. 엄마 잘 자. 태환이도 잘 자. 엄마 보고 있을게. 아유, 참.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 가슴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자, 황스택 기자, 오늘 이게 왜 뉴스가 됐는지 먼저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좀 안타까운 판결이 나와서 지금 이게 이 내용이 계속해서 이제 포털 상위에도 오르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사건은 1999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이제 태완군이 저기 정리가 돼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집에서 나가는 길에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본인의 입에다가 황산을 집어넣는 그런 테러를 가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전심 3도의 화상을 입고 무려 49일간을 투병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제 어머니가 지금 태완군을 극진히 강호했지만 당시에 너무 이게 커서 사망하게 됐고요. 하지만 용의자가 A씨가 나왔지만 뭐 거짓말 조사라든지 이런 거에서 증거가 불충분해서 불기소 추분이 됐고요. 수사본부도 해체가 되고 무려 이제 부모님들의 다시 요청으로 2013년에 재수사를 요청을 하긴 했는데 지금 재수사에도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재정신청이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고법에서 재정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기각을 했다는 결정이 나왔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자막이 97년 5월인데 저희가 정리를 잘못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예. 자, 근데 이 재정신청 기각이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끔찍한 사건인데 공소시효를 좀 연장해서 더 수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로서는 왜 없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재판부의 말이 밑에 나오게 있죠. 그러니까 결국 재정신청을 받아줘도 된다는 얘기는 검찰이 공소 제기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즉 재판부에서 봤을 때 자 용의자 A씨가 범인이다 이렇게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그럴 증거가 없었다는 거죠. 예전에 검찰에서 수사했을 때도 A씨가 범인이라고 특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는데 우리가 다시 봐도 A씨가 범인이라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A씨에 대한 공소 제기 처분을 내리지 못하겠다. 이게 재판부의 결정이고 재판부로서도 굉장히 고심이 많았을 겁니다. 태환이 부모님의 어떤 그런 탄원도 있고라고 했겠지만 워낙 이 사건 자체에서 초동 수사에 사실 좀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후의 이 기록을 들여다보는 법원으로서도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예. 자, 지금 가슴이 정말 아픈 그런 소식인데 이 김태환 군의 어머님을 제가 지금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어머님 박정숙 어머님 전화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법원에서 결정,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 오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결정문을 받은 거는 6월 30일이었고요. 예. 그 결정문을 받아드는 순간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갔어요. 마지막 잡았는 그 신랄 같은 그 희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니까. 그리고 태안이 법으로 그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중에 기각 결정을 받아서 더 암담하고 참담했다고. 예, 가슴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당초에 이 태환이가 지목을 했던 용의자가 있었는데 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됐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태환이가 그 사람을 골목에서 봤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그 아저씨가 불렀다 하는 말을 그때 담당 수사관들은 제가 유도성 있는 질문으로 유도성 있는 대답을 만들어냈다고 했어요. 사건 초기에는. 예. 근데 그건 제가 정말 아니었기 때문에 끝까지 제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2014년에 전문가분들에 의한 분석 결과 태안이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말이었고 태안이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예.
근데 첫 번째는 태안이 피해 당사자가 그 사람을 발탁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올라오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자기를 뜨거웠을 때 불렀다 하는 이런 말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고 해서 물론 사건 초기에는 그랬지만 재수사를 할 당시에 재수사를 하고 그 재정 신청 전까지 그 태안이의 진술 분석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단 하나 특정할 수 없다 하는 것, 태안이가 그 사람이 뿌렸다라는 그 말을 안 했는 걸로 특정할 수 없다라는 걸로 이게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그 외에 그 태안이가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집에서 태안이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집에서는 태안이의 비명 소리가 들릴 수 없다는 것을 소리 실험에 의해서 과학적인 소리 실험에 의해서 증명이 됐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군요. 자, 근데 구두에 이 황산 자국 그 용의자로 지목했던 분의 구두에 황산 자국이 있었다 이런 주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황산 자국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황산이 직접 몸에 1차적으로 반응을 하고 2차 간접 접촉에 의한 거와 3차 접촉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옷에 몸에 물이 묻었을 때 그 다음에 묻고 그 다음에 묻으면 옅어지잖아요. 예, 그렇죠. 특히 황산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촉 후 2차 간접 접촉에는 거의 반응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그 사람의 신발에는 그러니까 1차 접촉보다 더 많은 양의 황산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물론, 네, 부두 전체에. 이게 예. 말이 안 되는데 이거를 그 재판부에서는 안고 가다가 흘렸을 수 있다라고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신발을 신고 태안이를 안고 간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예. 태안이를 안고 가다가 묻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추론을 해서 결론을 내리시대요. 예. 자, 뭐 이거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 억울한 사정을 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하실지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셨으면 하는지 호소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도 모르고 법도 모릅니다. 다만 어린 아들의 억울한 죽음이 있는 거고 만약에 이 공소시효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가 된다면 이 태안이법이 계류 중에 우리 태안이 사건이 있었으니까 소급 적용은 우리 태안이 사건을 적용시켜 달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이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피해자를 위해서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을 피해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예, 그 간절한 호소가 전국 방방곡곡에 울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뜻을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믿겠습니다. 자, 어머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김태현 변호사님. 예. 자, 지금 어머니의 사정이 상당히 지금 딱하고 예. 좀 마음이 참 아픈 그런 소식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아, 사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란 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 거고. 결국 이제 지금 현행 공소시효가 15년이었다가 25년 늘었거든요. 2007년에 25년 늘었는데 그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15년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 태안이 같은 경우는 15년이 된 것이고 결국 태안이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공살인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없애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직은 통과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과된다 하더라도 하나의 문제는 예전의 것까지 이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 설사 소급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태안이 사건의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를 이제 영원히 진행되지 않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수사를 해서 태안이의 범인이 누군지 밝혀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예,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조수인 차장 네. 어떻습니까? 이거 답을 우리가 분명히 찾아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분명히 테러를 아이에게 했는데 범인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 이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국가가 대신해서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소입니다. 예. 검찰이 통해서 기소를 하는. 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시한을 두는 것이 바로 이제 공소시효인데요. 그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에 이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습니다. 저는 이 살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린이 범죄라든지 여성의 어떤 성에 관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 공소시효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그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인 피해를 겪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건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아주 특
특정한 범죄에 국한해서는 공소시효를 좀 폐지하는 방안을 우리가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범죄의 어떤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국가가 최소한에 할 수 있는 그 처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책임을 느끼고 답을 찾는데 머리를 맞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